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값이 2차 하락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 주시는 수강생분이 계셨습니다. 최근 KB 시계열이나 여러 데이터를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경제 이론에서 많이 보이는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의 수요 곡선과 그 초록색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공급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보루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고 빵이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500개로 늘려서 판다면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빵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10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물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죠. 혹은 빵을 100개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3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고요. 또 100개의 빵이 있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20명으로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수요와 공급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변하지 않은 원리입니다. 둘중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 둘이 동등한 결과값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결과값 1로 다른 동등한 위치인 결과값 2의 미래값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이죠. 거래량이 줄었으니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 말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공급이 늘었으니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량에 관한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기도의 주택 거래 건수와 아파트 매매 지수를 한 그래프에 넣어봤습니다. 거래 건수는 파란색, 매매 지수는 빨간색입니다. 거래량과 매매 지수가 얼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기 때 비슷하게 움직였고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부터는 갑자기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빨간색 매매 지수를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파란색의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빨간색의 매매 가격은 2022년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반 이후에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는군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죠. 하락기 때나 오랜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 그리고 상승장 전반기 때는 거래량과 매매 지수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상승장 후반기 때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장이 길게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되면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않으려 하고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요, 가끔 매물이 나오면 물건 수에 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앞다퉈서 사기 때문에 이전 거래가에 비해서 금액이 팍팍 올라가는 시기가 오곤 하죠. 즉,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상승장 후반부입니다. 이때가 되면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과 매매 지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것을 투자에 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떨어졌으니 수도권에서 2차 폭락이 온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요. 부동산에서 거의 유일한 선행 지수는 공급 물량이고 이 공급 물량이 적어지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아파트 분기별 입주 물량입니다. 가로 빨간 선보다 회색 막대가 낮으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당장 올해 2분기, 3분기 때 물량이 꽤 부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맞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확정된 물량인 25년, 26년 중반까지도 물량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걱정되는 수준이네요. 너무 없어요. 그리고 26년 중반 이후에는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때 물량은 가장 빠른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인허가 지수입니다. 가장 오른쪽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도
키가 매우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요, 예전에 비해 너무 키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입주 물량의 공백 기간이 깁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부족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아까 중간 결론 잊지 않으셨죠?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 전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뭐 적게는 수천, 많으면 수억 원이죠. 어떤 듣기 좋은 주장을 듣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를 미루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맞는 말인지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통계청이나 KB 부동산에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서 스스로 확인해보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튼튼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